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7%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시장의 컨센서스와는 거의 부합을 했지만은 이 최고치 수준이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40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거비 그리고 중고차,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글로벌 뉴스에서 여러 번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4% 이상 오르면서 2007년 이후로 최대폭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중고차 가격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37%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너럴 모터스가 오히려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긍정적인 이슈로 좀 부각이 되면서 제너럴 모터스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차질과 소비자의 상품 수요 쏠림 현상 때문이었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기술주들의 움직임도 간밤 뉴욕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알리바바 등은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많은 IB 측에서는 중국 기술주들 현재 굉장히 밸류가 낮다라는 이 의견을 내렸습니다. 중국 기술주들이 현재 낙폭 과대라는 인식과 함께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월가에서는 이 중국 기술주가 아마존과 같은 미국 기술주보다 저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타오바오와 티몰의 플랫폼 통합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맥쿼리 측에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샤오펑, 그리고 니오, 리오터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특히나 니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몇 년간 50%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021년에 전년 대비해서 무려 180% 넘게 증가했다라고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샤오펑과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으니까요. 서학개미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페이팔의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시대를 거쳐오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난 기업이기도 한데요. 주가의 움직임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경제 재개와 함께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